한번. 시간당 5만 동. 어우, 이쪽은 사람이 많아요. 저쪽은 사람 별로 없고, 저건 뭔지 모르겠어요. 새로 호텔인지. 이쪽은 많아요, 사람이. 시간당 5만 동? 내가 하루 종일 방금 했는데 12만 동 들었는데 시간당 5만 동이 좀 많이 비싼데? 차라리 바이크를 빌리는 게 낫지. 여기 가서 보면, 여기 가서 2층에 앉아가지고 보면 시원하게 분수저를 완전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집도 괜찮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레스퍼가 나오고 있구나. 아니야, 오면서 구경되겠어. 오늘은 그냥 가봅시다. 이 근처 호텔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지, 이렇게 생긴 건물들, 호텔들이, 저렴하기는 14,000원. 3만원, 4만원대까지 있어요, 호텔들이.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선택을 안 했냐면 냉장고가 보통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4,000원짜리 호텔인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보통 음료수나 맥주나 같은 거 사가지고 한 잔씩 하잖아요, 밤에. 근데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바이는 엄청 많이 빌리고 다닙니다. 관광객이 많아야지 문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지. 잘 해놨고 날씨는 되게 선선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미지근해요. 그냥 날씨가 막 덥지는 않고 가볍게 걷기 좋은 정도. 아래쪽 시장 근처에서는 오토바이를 밤에 타면 밤에 바람막이가 필요할 정도로 추웠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적은가 보네. 적은가 보네.
확인 한번 봅시다. 아니네.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정수씨 보는 눈치 없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저게 테디베어 박물관 같고, 저 밑에 있는 게 곳에 이런 툭툭이나 이런 게 다 유료로 데려다 주고. 그런 거 봅니다. 마담타우다. 마담타우 맛있다고 했었는데. 쌀국수 바른데가 주변에서 퀴즈니까. 아 지금 잠을 잘 못, 뭐라고 해야지, 밤에 길게 못 자고 나타나서 길게 자고 얼굴 팅팅 부었어. 웨일스파다. 웨일스파다. 엄마? 찾기 어렵지 않네. 그냥 쭉 오면 되네. 마담타워가 나타난 사람도 있고, 꾸어이가 나타난 사람도 있는데, 웨일스파 바로 옆에 꾸어이가 있네. 여기서 제일 유명한 웰스파입니다. 저분이 사장님이시네. 나중에 찾아오는 걸로. 기존 푸샵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런데 지금 관심은 없으니까. 아, 저게 북경오리 집인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테디베어 박물관은 아이들 있는 집에서만 하시는 걸로 싸고,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게 다리네, 유명한 다리. 저 다리 위로도 그걸 보다가 분수쇼를 본다고 했죠. 다이소가 있네.
거기를 지나면 아마 버스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가 있겠지. 아까웠던데. 광역버스 정류장이 이쯤인데 여기 있으니까 어떤 길만큼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광역버스장에서 버스를 타면 무료로 1시간마다 한 대씩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의 선택이죠. 오늘 좀 아끼느냐. 왜냐면 여기까지 뭐 버기를 타든 걸어오든 와야니까. 아, 땡큐스는 모르겠네. 저쪽 문 보이시죠?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브랜드월드 상징하는 그 문, 저 문, 이 다리, 저쪽이 약간 뭐야? 또 다리. 어우, 이쁘긴 이쁘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 거야. 야,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